선생님이 새로운 거 올려놨습니다. 네, 슈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일단 동영상은 어딨냐면 여기 첨부 자료 여기 들어가면 동영상 수업 나오고요. 오케이? 찾을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이 문장을 만들 때 여기 들어있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뭐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여기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만 한다는 뜻의 should를 합쳐서 여기 있는 문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지 여기 있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있는 것들 뭐 전에 했겠지만 또 까먹었을 테니까 사람이 원래 공부하고 까먹고 하는 거니까 까먹었는 것들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나서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문장 카드 학습하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 그것은 달아요 라는 표현. 오케이. 패드 하고 있어. 선생님 이따 부를게. 그렇죠. Yes, it is swee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그 이유는 sweet이 달콤하다가 아니고 달콤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달콤하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달콤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sweet?라고 물었겠죠. 여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를 대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탕은 달콤하니 하고 싶으면 Is the candy sweet? 하면 되겠고요. 그 딸기는 달콤하니 하고 싶으면 Is the strawberry swee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 비동사 들어있었던 문장 살펴봤고요. 다음 표현.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네.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They win. 안녕하세요. will win. 이길 수 있단데, 이길 것이다가 아닌데요. 그렇죠.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중에서도 can이 들어가는 표현이네요.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라고 묻는 건 뭘까요? 그들은 그 게임. 그렇죠. Can they? 예. Can they win the game?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없다는 그렇죠. They can't the ga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념씨 있을 때 묻는 말, 그 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는 데다 뭐뭐 할수 없다라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Can they win the game? Yes, they can win the game. No, they can't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누구니? 하고 싶으면 자, 그럼 그들은 누구니? 물었더니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다. 그들은 내 사촌들이에요. 하고 싶은 거죠. They, 그 다음 뭐? They are my cousin이고 여럿이니까 cousins 이렇게 하고 그들은 내 사촌들이에요.
They are my cousins. 그러면 my cousins는 나의 사촌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o are they? 어?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랬더니 그 애들은 내 사촌들이에요. 그렇죠. They are 하고 who에 대한 대답. My cousins. Who are they? They are my cousin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형이 공원에서 온다라는 표현. My brother at the park. 오케이.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두 번째 하다시. 근데 my brother play at the park는 틀렸는데. 그렇죠. Play 그 이유는 그렇죠. My brother가 he이기 때문에 he plays at the park. 그러면 at the park가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그렇지. Your brother play. 그렇죠.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어디에서 does he play? 그는 논이. He plays at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놀아요.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He plays at the park. 오케이. 그다음에 사다시 있는 문장 봤고요. 그다음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I'm hungry. Oh, when I 그렇죠. I'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얘는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나는 배가 고프다. When I wake up의 뜻이 내가 wake up 할 때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 락자고 이거죠. 언제 내가 깰 때. 그래서 끼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언제 배가 고프니? Are you? 이 동사 들어있는 문장에 are you 하면 you한테 상대방한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en are you hungry? I'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날씨가 어떻니?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the weather 암만 길어봤죠. 이시죠. 만약에 화창하자면 그렇죠. It is sunny. 만약에 구름이 끼어 있다면 cloudy. 여기 계속해서 sunny, 화창한, cloudy, 구름 낀. Sunny, 화창한, 구름 낀 cloudy. 얘들 둘의 공통점은 둘다 무슨 시다? 오케이, sunny weather 한 번에 sunny weather. 화창한 날씨, 맑은 날씨, 어떤 날씨? Sunny한 weather, cloudy weather 한 번에요. 어떤 날씨, 구름 낀 날씨. 둘다 무슨 시다? 둘다 어떤 시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화창하다, 구름이 껴 있다, 어떻다 만들고 싶어서 be 동사가 필요한 종류의 문장. 계속해서 다음 표현.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 난널 좋아해. Yes, I like you. 너는 나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Do you like? 그렇죠. me가 나를 이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 to가 앞으로 나왔죠. Do you like? Yes, I like. to가 다시 들어가서 누가다를 만들고 있고. 오케이. 다음 표현. Yes, I like you. 내 생일은 4월 달에 있다. My birthday is
in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그러면 in April이 4월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중에 뭐 언제죠?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your birthday. 둘 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거 4월달에 있어. It is in April.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언제 졸리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졸린다. 그렇죠. 비동사가 계속 필요한 문장이 우연히 선생님이 일부러 한 건 아니고 You're sleepy. 그럼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럼 넌 언제 졸리니?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10시쯤, 오후 10시쯤 이랍니다. 그럼 난 졸린다. I am sleepy. 대략 10시쯤 Around 10 p.m. 기억납니까? 오케이, 대략 10시쯤 Around 10 p.m.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으니까 When, 언제, 10시쯤 그 다음에 얘는 U로 바뀌니까 얘도 R로 바뀌고 물어야 되니까 Are you? When are you sleepy?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것은 너무 짜요. It is too salty. 얘가 그 국 대신 왔고요. Too salty에 너무 짠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이에요? 그렇죠. 어떤 너무 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How is the soup? It's too salty. 오케이. 수능 문장.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수능 문장 10분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로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선생님이 첨부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동영상 보고 나서 문장을 익히면 더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영상 꼭 보세요. 서현이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